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BMW X3와 X4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기가 워낙 많은 모델이다 보니까 모델 변경을 앞두고도 진짜 이런 적이 BMW에서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실구매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내용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X3, X4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현재 상황은 BMW X3, X4를 뭐 부분 변경 이런 걸 다 제껴두고 지금 계약한다고 하면 출고되는 것까지 아마 한 8개월 정도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인기 컬러인 흰색의 브라운 시트나 검정의 브라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고요. 중고차도 인기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모델 변경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올해 7월 달까지 현재 모델 생산이 되고 8월 달부터 이제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이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8월에 생산된 모델이 국내 판매되는 것은 원활한 인증이 된다고 가정할 때 11월부터 판매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인증이 조금 꼬이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12월에서 내년 1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시기에 지금 X3와 X4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어떤 선택이 좋은 것인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X3 같은 경우에는 4년차 모델이고 X4 같은 경우에는 3년차 모델이고요. X3와 X4가 같이 부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정도 시점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게 저희 채널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X3, X4가 배정이 되는 게 계약이 이제 순번대로 전시장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6월달 첫 번째 입항 물량까지는 출고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부분 변경 모델의 순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대신에 지금 이제 6월달에 차가 끊기고 6월 첫 번째 주, 그 다음에 7월 15일, 8월 15일, 9월 15일, 10월 15일 이렇게 네 달 동안 온라인 에디션이라 그래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는 할인이 아예 없다. 이걸 또 얘기하는 건데 기존 패턴의 BMW라고 하면 모델이 변경되기 전에 물량을 이만큼 잔뜩 갖고 와서 할인으로 엄청나게 날려요. 그리고 나서 페이스리프트가 딱 되면 할인이 막 엄청 날아다니다가 이제 할인이 줄어버리니까 아무도 안 사고 다 관망을 하다가 할인이 스물스물 시작되면 또다시 이제 판매가 되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나마 뭐 2-300만 원 할인 받던 것도 온라인 에디션으로 구매를 하면 할인을 못 받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에디션으로 나오는 모델이 어떤 부분이 지금 모델과 다른가 이거를 보면은요.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이죠. X3 20i의 M 스포츠 패키지.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추가가 됩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이런 주행 모드에서 승차감이 달라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X3, X4가 승차감이 나쁜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는 옵션은 아닙니다.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스포츠 브레이크,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빠지고 요추 지지대가 삭제가 됩니다. 대신에 그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히든 이글릴 밑에 쪽 그 부분이 블랙 하이글로스로 적용이 되고 사이드 미러가 카본 미러캡이 들어가고 리어 스포일러가 블랙 컬러로 추가가 됩니다. 뭐 그런 정도 옵션인데요. 가격 변동이 있어요. 기존 모델 대비 한 160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20i, 20d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 X3의 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서스펜션 추가되는 거 똑같고 휠이 19인치에서 20인치로 인치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추 지지대는 똑같이 삭제가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츠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대신에 휠 가격을 그대로 다 받아요. 400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고 X4 20i와 X4 20d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도 요추 지지대 삭제되고 어댑티브 서스 들어가고 기존 모델 대비 180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3와 X4의 M40i 같은 경우에는 그 섀도우 라인이라 그래서 윈도우 테두리 라인 있죠. 거기가 블랙 하이글로스로 이제 뭐 크롬 죽이기라고들 많이들 하죠. 그게 기본으로 들어가고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레드 컬러로 적용이 됩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다운그레이드가 됩니다. 하만카돈 서라운드 시스템이 빠지고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하고 가격은 120만 원 정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온라인 에디션이라고 해서 120에서 160만 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돼서 나온다고 하면 120에서 160, 요거 플러스 한 20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추가로 인상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가격 올라가는 게 한 200에서 300 정도 현재 모델 대비 가격이 올라가서 부분 변경이 출시가 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온라인 에디션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는 거는 무려 4달입니다. 4달. 이럴 경우에는 부분 변경이 나오고 나서 할인을 할 생각이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저라면 온라인 에디션보다는 그냥 지금 순번을 내비두면서 부분 변경 모델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시기라고 하면 이런 내용일 때는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6월 초까지 배정 받으시는 분들은 기존 순번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6월 이후에 10월 달까지 판매되는 온라인 에디션은 그냥 그때부터 선착순입니다. 온라인으로 누가 빨리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려서 포기를 했었다 이러신 분들은 온라인 에디션을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방법은 계약이 되어 있는 판매 사원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신규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빨리 받고자 한다 그러면 온라인 에디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만,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만 넣어주고 다른 옵션 차이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요추 지지대를 뺀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해외에서 옵션 선택을 할 때 보면 그 요추 지지대는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빠진다. 그래서 온라인 에디션이 큰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빨리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지만 기존의 X3, X4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그냥 더 많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모델이죠. iX3가 또 이제 나올 거고, X3의 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부분 변경을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모델보다 페이스리프트가 될 때는 주행 가능 거리가 분명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멋있긴 멋있죠. 멋있는 대신에 주행 가능 거리랑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볼 때는 당연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는 주행 가능 거리가 중요하죠. 내연기관 차로 치면 연비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온라인 에디션이 요 정도 나오고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변경을 기다리겠다, 11월 이후에 나는 출고를 받겠다 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판매사원한테 그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BMW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차가 이제 X3, X4, 그 다음에 이제 X5, 6, X7인데 그 차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같은 경우에는 부분 변경이 나오고 내년 한 3월에서 6월 사이에 조금 생길 수도 있는데, 해봐야 지금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올 것 같진 않고요. 벤츠의 GLC 풀체인지가 되는 시점, 그때쯤 됐을 때는 이제 X3, X4가 할인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부터 1년 반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X3, X4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BMW의 전체적인 내용이랑 X5, 6, 7 이 방송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